ピッ 안녕하세요 최지훈 교수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왈츠를 배워 볼 건데요. 먼저 왈츠 스텝을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이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난뒤 왈츠 기본 스텝을 여러분들과 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댄스 스포츠 예절에 대해서 먼저 배우실 거고요. 두 번째 댄스 스포츠에서 필요한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댄스 스포츠를 할때 가장 중요한 방향 설정인데요. 댄스 스포츠 방향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번째, 왈츠의 박자인데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예쁘게 왈츠를 출수 있는지 박자 타이밍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다섯 번째, 왈츠의 포지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스텝을 외우면서 남녀가 어떻게 바라보고 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을 바로 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왈츠 포지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왈츠 베이직 스텝을 여러분과 같이 배워 볼 건데요. 첫 번째 스텝, 프레퍼레이션 준비 동작이에요. 준비 동작과 두 번째, 내추럴 턴, 세 번째 내추럴 스피드 언더턴까지 여러분과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기본적인 남녀의 어, 상체 포즈랑 그다음 발의 움직임, 그다음 기본적으로 우리가 왈츠 4분의 3박자에 맞춰서 어, 춤을 출수 있는 기본 동작인 박스 스텝까지 이렇게 배워보셨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댄스 스포츠의 예절인데요 춤을 출때이 댄스 스포츠는 남녀가 신체를 가까이하며 추는 춤입니다 따라서 함께 춤을 출 때는 서로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에티켓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그 에티켓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중요시 생각하는 여섯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의상인데요. 춤을 추기 위해서 편안한 복장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가장 좋겠지만, 그래도 댄스 스포츠는 예절을 중요시하고 남녀에게 서로의 예절을 갖춰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노출이 심한 의상이라든지 타이트한 의상, 이런 거는 남녀 모두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은 이제 정장 바지에 뭐 셔츠라든지 넥타이를 매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여성은 너무 짧은 치마에 타이트한 치마를 입게 되면은 춤을 추기도 굉장히 어 힘들고 또 이렇게 보기에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긴 치마라든지 어 바지라든지 어 이런 댄스 스포츠에 어 필요한 어 전문적인 의상을 입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두 번째로 청결인데요. 남녀가 서로 가까이서 춤을 추는 춤이 댄스 스포츠이기 때문에. 서로가 같이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하면은 안 좋겠죠. 그리고 또 냄새도 서로가 불편한 냄새가 풍기면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또 댄스 스포츠를 하다 보면 이제 땀도 많이 게 많이 흘리게 되고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이제 땀 냄새가 난다든지 아니면은 너무나 지나친 음주를 하면서 어, 술 냄새가 상대편한테 풍긴다든지 하면은 같이 이렇게 춤을 추면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각각 개인의 위생적인 청결에도 조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신청인데요. 춤을 추기 위해서 이제 파트너에게 춤을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남성이 보통은 이제 여성한테 가서 이렇게 춤을 추자라고 권유를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이제 정중하게 어, 다가가서 어, 여성분들한테 어, 같이 춤을 추자라는 신청을 남성분이 해주셔야 돼요. 어, 여성이 이제 춤을 추고 싶어서 춤을 출 수도 있겠지만 또 거절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거절에 대해서 남성분들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기분이 나빠하거나 이것도 예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같이 이렇게 춤을 출수 있게 또 여성이 앉아 있는 곳에 남성이 가서 직접 춤을 청할 수 있는 거를 가장 기본적인 매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네 번째로 이제 진행이에요. 진행인데 춤에 있어서 이제 같이 파티, 무도장이나 파티장에 가서 이렇게 춤을 추게 되겠죠. 이렇게 될때 춤을 추는 방향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이 배우고 가셔서 춤을 추셔야 돼요. 그래서 춤을 출때 이제 플로어 안에 들어가서 여러 커플이 춤을 추게 되는데요. 이 춤은 진행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진행방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진행방향을 무시한 채로 아무 데서 아무 스텝이나 막 하게 되면은 이제 서로가 이렇게 춤을 진행하는 사람과 이제 부딪히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춤의 진행에 있어서는 특히 남성이 굉장히 많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또 여성을 리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춤에 대한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꼭 숙지를 하고 이렇게 춤을 배우시고 연습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 다섯 번째도 리드인데요. 리드는 남성이 리드를 하고 여성은 팔로우를 하는 게 원칙으로 춤을 출수 있는 방법으로 스텝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성은 여성을 리드를 해야 되는데, 처음 만난 사람과 춤을 출때그 여성이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춰져 있는지는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은 여성과 춤을 출때 조금 베이직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하셔서 여성이 어느 정도 추는지를 조금 느끼고 나신 상태에서 난이도를 정해서 춤을 추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여성은 준비가 안돼 있고 초보자인데 남성은 너무나 고급 기술을 요하고 고급 기술의 춤을 여성한테 리드를 하려고 한다 보면은 서로가 이제 춤을 추는 동안에 스트레스가 쌓이겠죠. 그래서 남성은 리드를 하고, 여성을 이렇게, 나, 여성은 팔로우를 할때 이런 거에 조금 주의를 하시면서 춤을 추시는 게 가장 또 중요한 에티켓이고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이제 인사인데요. 이 인사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파티장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어, 많이들 실수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처음에 가서 신청을 하고 춤을 추고 난 다음에 춤을 추고 끝이 아닌 아니, 아니고 서로가 춤을 추고 났으면 가벼운 목례와 함께. 남성은 여성이 앉아 있는 곳까지 가서 여성이 앉는 것까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춤을 한 바퀴 돌고 다한 곡이 끝날 때까지 춤을 추고 난 다음에 그냥 빠이빠이 하고 나간다면 은 굉장히 불쾌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우리가 댄스를 하는데 있어서 아주 비매너인 행동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섯 가지의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어, 춤을 배우신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춤을 추실 때 어, 굉장히 좋은 매너와 에티켓을 갖고 춤을 추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이제 베이직 스텝을 배우실 건데요. 우리가 베이직 스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제가 설명을 한다든지 배우실 때 필요한 열 가지 용어로 한번 압축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릴까 해요. 첫 번째, LOD라는 말을 많이 써요. 댄스 스포츠에서 춤의 방향을 이제 LOD라고 하는데요. 춤은 항상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지면서 춤을 춰야 된다는 라거 그래서 이 다음에 또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스텝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스텝은 발의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텝을 할때 여러 가지 이제 스텝 이름들이 나오겠죠. 그 이름에서 그 발의 움직임들을 얘기하는 거. 그래서 발을 어떻게 디뎌야 되고 앞으로 가야 되고 뒤로 가야 되고 옆으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발의 움직임을 이제 스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휘겨라고 얘기를 하는 세 번째 휘겨 네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휘교는 한개 이상의 스텝이 모여서 이루어진 복합 동작. 그래서 카운트 왈츠를 예를 들면 카운트 원투 쓰리에 맞춰서 이제 춤을 추게 되는데요 이원투 쓰리 하나하나 발을 딛는 것을 스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하나 둘세 개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제 피겨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네 번째 루틴이라는 용어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베이직 스텝을 배우는데 베이직 스텝의 피겨 네임을 하나하나씩을 설명을 해 드리고 발의 스텝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는데요. 이 하나하나의 스텝을 모아서 순서대로 움직이는 거 이거를 이제 루틴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 이제 포워드라는 말이 있어요. 포워드라는 말은 앞으로 스텝 하는 거를 이제 포워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백이라는 얘기를 어, 용어를 써요. 백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백은 뒤로 스텝 하는 거를 이제 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옆쪽 사이드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사이드라는 용어는 옆으로 스텝 하는 거. 이거를 이제 사이드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여덟 번째 클로즈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클로즈는 체중이 있는 발에 어, 붙이는 동작을 클로즈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홉 번째 브러쉬라는 용어가 있어요 브러쉬라는 용어는 이제 스텝을 하면서 특히 남성이나 여성이 발을 어, 한 발을 디딘 상태에서 체중이 있는 발이 아닌 체중이 없는 발이 체중이 있는 발로 올때 끌려서 들어오면서 무릎이 스치면서 나가는 동작을 이제 브러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스텝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열 번째 피봇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피봇은 한 발의 축으로 회전을 하면서 도는 것을 피봇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피봇도 우리가 스텝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봇이라는 용어, 피봇은 회전을 하는 동작이다. 그래서 한 발의 축으로 회전하는 동작을 피봇이라고 알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용어를 하면서 LOD를 설명을 하면서 어, 춤의 방향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어, 이번에는 이 댄스 스포츠의 방향에 대해서 어,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릴까 해요. 춤에 있어서 지금 여기 도표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사각형의 도표가 그려져 있어요. 이 사각형은 이제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지금 그려져 있는데요. 예전에는 춤을 원에서 이렇게 추는 어, 원에서 추는 춤을 췄다면 지금 현대의 춤은 어, 거의 이제 직사각형 안에서의 춤을 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직사각형 안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를 이제 LOD라고 표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라인오브 댄스의 약자고요. 그래서 춤에 추는 방향이 반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주면서. 지금 네모난 직사각형 안에 이렇게 네 개의 면을 크게 활용을 하면서 춤을 추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네모난 사각형 안에서 이제 스텝의 방향을 정해줘야 돼요. 지금 여기 도표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8 등분의 도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벽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또 아래쪽 사선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시면 중앙이라는 표현의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 양쪽 옆으로 LOD와 역 LOD라는 표현이 나와져 있어요. 이렇게 크게 네 개의 벽면으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 이렇게 벽면을 보는 가운데에서 벽면과 벽면 사이에 어, 이렇게 사이 길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선 방향으로 지금 네 개의 사선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쪽에 보시면 왼쪽 편에 벽 사면,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역, 그 다음에 왼쪽에 중앙 사면, 또역 중앙 사면. 이렇게 대각선 방향에 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직사각형 안에서 춤을 추는데 있어서 벽면, 네 개의 벽면이 있고, 네 개의 사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여덟 가지 용어에 복잡한 용어들이 나오는데, 어, 포인트로 이것만 딱 아시면 될것 같아요. 벽면과 벽사면. 그래서 총8 등분으로 나눠져서 춤의 방향은 정해지면서 춤을 춘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우리가 박스 스텝에서 4분의 3 박자 왈츠 곡에 맞춰서 기본적인 움직임을 한번 배워 보셨는데요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스텝을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왈츠 박자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왈츠는 4분의 3 박자 보게요. 4분의 3박자이기 때문에 어, 카운트를 1 2 3 카운트로 이렇게 세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1박자와 2박자, 3 이렇게 1 2 3 박자의 정박자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춤을 추는데 조금 더이 춤에 있어서 왈츠의 느낌을 내실 때에 중요한 거는 1 2 3 박자를 길이를 조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은 약간 긴 느낌으로 춤을 추시면 되고요 2는 가장 길게 추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는 가장 짧게 추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선에서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표시를 지금 해 놨는데요 어, 원스텝에서는 지금 두 개가 그려져 있고요 2에서는 세 개가 그려져 있고요 3에서는 하나가 그려져 있어요 이 박자의 1, 2, 3 박자지만 이 길이를 약간씩 이렇게 조절을 해서 추시면은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왈츠에서는 1, 2, 3 박자의 동작을 모두 다잘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길게 멋있게 보여야 되는 데는 라이즈 되는 2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1, 2, 3 박자를 어, 조금만 세분화 시켜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서 스텝을 완성도 있게 해주시면은 어, 왈츠의 아주 우아한 곡선의 느낌을 표현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요. 스텝을 하면서 조금 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다섯 번째 포지션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제 스텝을 하시다 보면은 하나하나 스텝을 외우시는데. 몸이 항상 한 방향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몸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체에서 변화가 일어나져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포지션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은 나중에 스텝을 외우시고 스텝을 나가는 진행 방향을 외우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세요. 먼저 클로즈드 포지션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클로즈드 포지션은 남녀가 서로 마주 보고 홀드한 모양으로 가벼운 몸에 접촉이 있는 상태에서 여자와 남자 오른쪽에 위치한 상태에서 춤을 추는 게 클로즈드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자, 남녀가 서로 마주 잡은 상태에서 오른쪽과 오른쪽 어, 홀드가 서로 상체가 맞닿아지는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과 오른쪽이 맞닿아져서 서로가 마주 보고 있는 상태에 이거를 클로즈드 포지션이라고 하고요. 이 클로즈드 포지션에서 또 윤적여 보셔야 될게요. 자, 마주 본 상태에서 가시면 여기에서 한번 멈춰 볼게요. 여기에서 보시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과 오른쪽이 서로 상체가 맞닿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발은 여성과 남성의 발 사이로 진행을 하면서. 들어가면서 스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클로즈가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자연스럽게 걷는 동작을 여러분들한테 보이는 건데요. 이 동작을 보실 때 남녀의 발이 어떻게 들어가지는지를 보시면은 이 클로즈드 포지션에서 발의 위치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남녀가 서로 지나갈 때 여기에서 스톱. 보시면 지금 여성의 오른발이 남성의 오른발 쪽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남녀가 서로 마주 보고 걸으면서 볼때 유심히 보셔야 될게 남성의 오른발과 여성의 오른발이에요. 이제 남성이 오른발로 전진을 할때 후진하는 여성의 발 사이로 들어가는 게 보이실 거고요. 여성이 앞으로 진행을 할때 남성 오른쪽 발이 있는데 여성의 오른쪽 발이 다리 사이로 들어가는 게 아마 보이실 건데요. 이렇게 클로즈 홀드 클로즈드 포지션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의 움직임을 볼때 가장 기본적으로는 발과 발 사이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한 가지 유심히 보셔야 될게 어, 서로 진행 방향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서로가 마주 보고 있기 때문에 남성이 앞으로 가면 여성은 뒤로 가게 될 거고요. 여성이 앞으로 가면 남성은 뒤로 가게 되고 그래서 마주 본 상태에서는 서로가 움직임에 있는 방향이 달라진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로 클로즈드 포지션에서는 발과 발 사이로 들어가 줘야 되고 서로가 진행 방향이 어, 달라진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두 번째로 프로미나드 포지션이라는 건데요. 프로미나드 포지션은 어 남녀가 어 약간 오픈이 돼 있는 상태에 이렇게 v자 형태의 모양을 만드는 거를 프로미나드 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프로미나드라는 뜻은 산책 산보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서로가 산책을 하거나 할때 서로 연인과 손을 잡고 이제 산책을 한다든지 뭐 친구와 산책을 한다든지 할때 서로가 손을 잡고 이렇게 마주 본 상태에서 서로가 가는 방향의 목표점을 갖게 설정을 해서 이렇게 걸어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프로미나드 포지션에서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될게 아까 클로즈드 포지션에서의 움직임과 방향이 좀 다르고요. 모양이 약간 달라요. 자, 지금 클로즈드 포지션에서 프로미나드 포지션으로 바꾼 거예요. 지금 여성의 헤드가 클로즈드 포지션 때는 왼쪽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성의 헤드가 오른쪽을 보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프로미나드 포지션 때는 여성의 헤드 위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뀌셔야 돼요. 오른쪽으로 바뀌시고, 그 다음에 서로가 오른쪽과 오른쪽이 클로즈드 포지션에서 만나셨다면. 지금 프로미나드 포지션을 하게 되면 남성의 오른쪽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여성의 왼쪽 편이 남성의 오른쪽 편 갈비뼈 있는 데 가서 쓴다고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시선의 방향이 클로즈드 포지션 때는 앞뒤가 서로 반대편인 시선을 보게 되는데 프로미나드 포지션에서는 서로가 같은 곳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은 곳을 보고 진행을 하는 거에 있어서가 가장 중요한 프로미나드 포지션의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어, 프로미나드 포지션에서 워킹하는 동작을 한번 보시면서 진행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클로즈드 포지션에서 지금 프로미나드 포지션 하게 되면 지금 남성이 앞으로 갈때 여성도 앞으로 가고 있고요. 여성이 뒤로, 남성이 뒤로. 그래서 여성과 남성이 지금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하는 방향의 설정이 둘이 똑같은 곳을 보고 가게 된다는게 프로메나드 포지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가 어 우리 체육 대회나 할때 가끔 여러분들이 2인 삼각 경기라는 거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고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2인 삼각 경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의 움직임이 그래서. 남성의 왼발과 여성의 오른발은 각자 나가는 방향으로 딛게 되고요. 오른발과 왼발은 서로가 묶인 것처럼 같이 이렇게 어, 타이밍을 맞춰서 걸어 나가시는 게 가장 중요한 프로미나드 포지션에서의 발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세 번째 아웃사이드 파트너 아웃사이드 포지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어, 이 스텝은. 우리가 클로즈드 포지션에 돼 있는 상태에서 약간 변형된 동작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클로즈드 포지션에서는 서로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배웠듯이 서로가 마주 본 상태에서 걷게 되는데요 제가 포인트가 발과 발 사이로 진행을 하면서 걷는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웃사이드 포지션에서는요 똑같이 클로즈드 포지션을 하고 있지만 발과 발 사이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닌 남성의 스텝이 남성의 오른쪽 발이 여성의 오른쪽 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 바깥쪽으로 진행하면서 나가지는 동작을 아웃사이드 파트너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웃사이드 포지션이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클로즈드 포지션이랑 지금 똑같은 형태의 어, 상체는 똑같은 형태의 모양을 보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어, 하체를 한번 보실게요. 다리의 움직임. 지금 이렇게 포지션을 지금 클로즈드 포지션인데요. 아까랑 약간 다른 거는 하체에서 보시면은 서로가 어, 발 사이에 서 있는 게 아닌 지금 남성의 오른쪽 골반과 여성의 오른쪽 골반이 서로가 이렇게 맞닿아지면서 어, 서 있는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홀드 상체는 클로즈드 포지션이랑 똑같아요. 하지만 하체의 위치가 다리 사이냐 아니면은 어, 바깥으로 나가질 준비로 돼 있느냐에 따라서 포지션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걸으면 지금 왼발 오른발 걸을 때의 어, 클로즈드 포지션처럼 다이렉션은 서로가 반대예요. 남성이 앞으로 갈때 여성은 뒤로 가고, 여성이 앞으로 갈때 남성은 뒤로 가는 거. 여기까지는 다 동일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하체에서 자세히 보시면 남성의 오른발이 발 사이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깥으로 나가고요. 여성의 오른발이 발 사이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깥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걷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웃사이드라는 거는 여성과 남성이 서로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진행하는 스텝의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발과 발 사이가 아닌 여성의 오른쪽 골반, 남성의 오른쪽 골반이 서로가 맞닿아져 있는 상태에서 바깥으로 걸어나가는 동작을 해 주시면 아웃사이드 포지션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표현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세 가지의 포지션, 클로즈드 포지션, 프로미나드 포지션, 아웃사이드 포지션 이렇게 세 가지의 포지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설명이 왜 중요하냐면 이 스텝에 따라서 이 마주 보는 모양이 다르게 되고요. 스텝의 진행 방향이 다르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의 혼돈이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우신 어, 이 포지션에 대해서 제가 어, 같이 동시에 어떤 차이점으로 흘러가면서 보여지는지,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까지 이제 스텝을 배우시기 전에 필요한 여러분들이 이론을 조금 배우셨고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왈츠 베이직 루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우실 베이직 루틴의 순서는요. 첫 번째 준비 예비 동작이 있어요. Preparation이라는 동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추럴턴, 세 번째 내추럴 스피인 언더턴, 네 번째 리버스턴. 다섯 번째 휘스크, 여섯 번째 샤세 프롬 피피, 일곱 번째 내추럴 턴. 이때 여성은 아웃사이드로 나가는 아웃사이드 내추럴 턴에 대해서 배우실 거고요. 그다음 여덟 번째 오픈 인피터스 턴이라는 동작을 배우실 거고요. 아홉 번째 웨이브 프롬 피피라는 동작, 마지막 열 번째 내추럴 턴으로 마무리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베이직 루틴을 10가지의 어, 동작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이 순서를 이어서 어떻게 쳐야 되는지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스텝, 프레퍼레이션 준비 동작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또 예비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 예비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음악을 들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녀가 서로 만났을 때 홀드에서부터 몸의 컨택까지 서로 공감대를 형성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비보호 준비 동작에 있어서 리듬 카운트는요, 1, 2, 3, 4, 5, 6까지 두 소절을, 이제 리듬을 여러분들이 쓰게 되는데요. 먼저 스텝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남성 스텝이에요. 남성 스텝. 남성 스텝은 지금 체중은 오른발에 있어요. 오른발에 있는 상태에서 왼발이 사이드 옆쪽으로 나가요. 왼쪽으로 나가고, 그 다음 다시 오른발이 제자리 위치로 온 상태에서요. 자, 제 왼발을 보시면, 왼발은 오른발 옆쪽으로 다시 와서 붙게 되고요. 다시 왼발이 전진으로 나가게 돼요. 여기까지가 예비보의 스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발 체중에서 왼발 옆으로, 오른발 옆쪽 제자리로 온 상태, 다리가 살짝 모인 상태에서 다시 왼발까지 앞으로 나가면서 진행해주면 이제 춤의 준비 동작을 마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카운트대로 하면은요, 오른발 체중 있는 상태에서 왼발 사이드 옆으로 가는 게 원, 투, 쓰리 카운트를 세시고요. 그 다음 오른발 디뎌주면서 포, 옆으로 오면서 파이브, 왼발 앞으로 나가는 게 식스. 다음은 여성 스텝이에요. 여성 스텝. 여성 탭은 지금 왼발 체중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요. 스텝만 해 보시면 오른발이 옆쪽으로 가요. 그다음에 다시 왼발이 원 위치 있던 제자리로 오고요. 그다음에 오른발이 왼발 옆쪽에 와서 스쳐서 오른발이 뒤쪽으로 나가면서 끝나는 스텝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왼발 체중에서 일단 사이드 옆쪽으로 이동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발이 옆쪽 사이드로 이동. 그 다음 다시 왼발 제자리 오른발이 왼발을 스쳐서 오른발이 뒤로 백으로 나가주시면은 여성의 예비보 동작 스텝이 끝나게 돼요. 그럼 여성도 카운트를 해보면요. 체중을 왼발에 두신 상태에서요. 오른발 옆쪽으로 이동하시면서 카운트 원, 투, 쓰리 한 소절을 다 쓰시고요. 그 다음 왼발이 옆쪽으로 나가면서 포, 파이브 6. 그래서 준비 동작은 여성과 남성이 손을 잡은 상태에서 서로가 홀드를 하면서 플레임을 만들고요, 포스처를 만들어요. 포스처를 만든 상태에서 준비 동작을 하시면서 이제 음악과 함께 리듬 탈 준비, 그 다음에 스텝을 나갈 준비를 여성과 남성이 맞춰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준비 동작 예비 보 남성, 여성 스텝을 한 번씩 다 배워봤는데요. 이번에는 커플로 했을 때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보여지는지 커플로 시연하는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춤을 추기 전에 여성과 남성은 남성의 왼손과 여성의 오른손을 이렇게 먼저 잡게 돼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제 남성이 여성을 내 공간 안으로 불러오겠죠. 이때 홀드 자세를 만들게 돼요. 이렇게 홀드 자세를 만들었을 때 지금 남성의 위치와 여성의 위치가 확실하게 구별이 되는 지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왈츠에서 춤을 출때 여성과 남성이 홀드 했을 때 각자의 춤 그리고 이 원의 큰 테두리가 형성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스텝을 진행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스텝을 하면서 이 남성과 여성의 플레임을 계속 유지하고 남성과 여성의 컨택을 얼마만큼 잘 유지하는지가 이 춤에 있어서의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과 오른쪽 손 홀드 같이 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왼손, 오른손 잡고, 오른쪽, 오른쪽, 바디 컨택, 홀드. 자, 이 상태에서 남성이 왼발, 여성 오른발, 디뎌주시면서, 원, 투, 쓰리, 포, 5 6 남자는 왼발, 여자는 오른발을 디뎌 줄수 있는 카운트가 1 2 3 카운트예요. 그다음에 남자 오른발, 여자 왼발 디뎌 주면서 다리가 모이고 다시 왼발 오른발이 진행. 이렇게 되는 게 예비보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카운트로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손 잡고 남성이 여성을 내 안으로 가이드해 주시고 그다음 발 디뎌 주시면서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춤을 출수 있는 예비 동작을 마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준비 동작까지 여러분들이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춤의 스텝, 어, 처음 시작에 내추럴 턴이라는 스텝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내추럴 턴은 어, 자연스러운 턴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내추럴 턴이 왜 자연스러운 턴일까는 여성과 남성이 홀드를 해서 섰을 때 오른쪽과 오른쪽에 서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돌수 있는 턴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운트는 1, 2, 3 카운트예요. 1, 2, 3 카운트에 맞춰서 스텝을 움직이셔야 되는데요. 먼저 남성 스텝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예비볼을 끝나고 나면 지금 체중은 왼발에 있는 상태로 남성은 끝나게 돼요. 그럼 왼발에서 준비 동작을 취하고 있는 상태에서요. 1복 스텝 1에서는 오른발이 전진 스텝, 앞으로 나가지는 동작이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발을 앞으로 나가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몸에서 오른쪽으로 턴을 도는 느낌을 가져주시면서 이 왼발이 다시 한번더 앞쪽으로 나가는데 이때 라이즈라는 스텝의 느낌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원 스텝에서 투로 갈 때는 위로 올라가면서 몸이 로테이션 되고요. 오른쪽으로 회전이 되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다리가 모아지고 다시 오른발 쪽으로 떨어지는 스텝으로 완성을 하시면 내추럴 턴이 끝나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왼발 체중에서 오른발이 앞으로 포워드로 나가고요. 왼발도 포워드 앞으로 나가는데 이때 위로 올라가는 상승의 느낌이 나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몸을 오른쪽으로 돌려주면서 다리를 모았다가 다시 오른발 쪽으로 체중을 내려주시는 동작까지. 어, 맞춰주시면은, 1, 2, 3 카운트에 맞춰서 내추럴 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카운트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른발 전진 스텝 나가는 게 1이에요. 그 다음 왼발 올라가는 게 2. 다리 모아서 떨어지는 게 3. 다음은 여성 내추럴 턴 스텝이에요. 여성 내추럴 턴 스텝. 지금 예비복 끝나고 나시면은요. 여성은 오른발의 체중으로 지금 끝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왼발이 나갈 차례가 되겠죠. 그래서 왼발이 뒤로, 백으로 나가게 돼요. 이렇게 백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여성은 지금 헤드를 왼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른발에서 왼발로 갈때이 헤드도 왼발 쪽 위치에 놓여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른발이 지금 체중을 오른발로 딛고 있는 상태에서요. 왼발 뒤로 가시면서 왼발 쪽에 체중을 얹어 주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남성이 이제 앞으로 지나가면서 오른쪽으로 턴을 돌아야 돼요. 이때 여성은 잘해주셔야 될게 앞에 남성이 지나갈 수 있게끔 오른쪽으로 몸을 틀어 주시면서. 비켜주는 느낌을 가져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몸을 열어 주시고요 이때 남성이 지나가게 됐을 때 남성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게 되는 동작을 하시게 돼요 이게 카운트 투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져 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모으고 다시 왼발 쪽으로 체중을 내려 주시면서 내추럴 턴을 맞추면 아주 훌륭하게 스텝을 따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오른발에 체중을 둔 상태에서요. 후진 백으로 나가게 돼요. 스텝 1에서. 그래서 카운트 1에서는 백, 왼발 쪽으로 체중을 옮겨 주시고요. 그다음 남성이 지나갈 수 있게 몸을 열어 주시는 동작. 이때 오른발은 지금 이렇게 제 오른발을 보시면 약간 찍고 있는 이 포인팅 스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른발을 찍고 있는 상태에서 남성이 얼마만큼 날아서 올라갈지 몰라요. 그걸 조금 느끼시고 난 다음에 남성이 지나가는 양만큼 따라서 같이 올라가 주신다고 생각하시고요. 이때 다리를 모아주시고 다시 모아준 왼발 쪽에 체중을 내려놓으시면서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카운트로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왼발, 카운트 원. 그 다음, 오른발 비켜주시면서 몸도 오른쪽으로 회전. 위로 올라가요. 투. 다리 모으고. 왼발 쪽에 체중 내려주시면서 카운트 3. 내추럴 턴, 남성과 여성 스텝을 배워보셨는데요. 남성과 여성 스텝을 이제 배웠으니, 어, 우리가 이제 같이 커플로 만났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춤을 춰야 되는지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내추럴 턴에서 주의하셔야 될 거. 자, 남성은 이제 여성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할수 있는 느낌의 춤을 연출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보에서 하시면 안 돼요 일보는 원스텝 드라이브 액션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앞으로 여성은 뒤로 이 상태에서 지금 2로 올라갈 때 회전이 되면서 라이즈가 되고 그다음 다시 다운이 되는 이 형태의 내추럴 턴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여성 같은 경우는 남성 이제 앞으로 계속 전진을 하면서 내추럴 턴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내추럴 턴을 할때 여성은 남성을 방해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원 스텝에서는 같이 앞뒤로 나가지만 투로 나갈 때 여성은 남성이 지나갈 수 있게 오른쪽을 열어 주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 남성의 왼발, 여성의 오른발 체중이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드라이브 액션, 앞뒤로 나가는 모습이 보여야 되고요. 이때 남성은 앞으로 나가 줘야 돼요. 이때 여성은 남성이 앞으로 지나갈 수 있게 이렇게 몸을 비켜 주면서 헤드가 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방해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비켜주고, 남성이 올라가는 걸 따라서 라이즈를 해주고, 다시 제자리 원위치로 와야 되는 거. 그래서 내추럴 턴을 할 때, 오른쪽으로 도는 턴 동작이에요. 오른쪽으로 도는 턴 동작인데, 남성이 전진으로 갈때 여성은 꼭 남성이 앞쪽으로 나갈 수 있게 잘 비켜주면서 서로가 회전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남성의 보폭과 남성이 움직이는 양에 따라서 여성은 팔로우에서 따라가야 된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요 마시고 잘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추럴 스피인 언더턴이라는 동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내추럴 턴이 끝난 상태예요. 내추럴은 내추럴 턴이 내추럴 끝난 상태에서 내추럴 스핀턴 동작을 하시는 건데요. 남성 스텝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추럴 턴이 끝났을 때 체중은 지금 오른발 쪽에 어, 내려져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내추럴 스핀턴은 왼발이 뒤로 가요. 이렇게 왼발이 후진, 백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왼발이 이렇게 뒤로 갈때 스피턴이죠. 스피턴이니까 뭔가 돌아야 되겠죠. 이 돌아지는 액션이 이 하체에 있어요. 그래서 제 왼발을 유심히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여기 카운트 1에서 이렇게 나갔을 때요. 이 뒤꿈치가 다져 있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볼로 딛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뒤꿈치가 약간 들려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왼발 뒤꿈치를 내려놓으시면서 턴을 놓으시는 거예요. 이때 이제 피봇 액션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왼발 쪽에서 피봇을 돈다는 액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피봇을 돌았을 때 앞으로 체중이 오른발 쪽으로 미리 가 있으면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왼발 쪽에서 체중을 두시고요. 그 다음에 왼발에서 위로 밀어 올리면서 라이즈를 해 주셔야지만, 예, 이 라이즈 했을 때 뒤꿈치도 들리게 되고 몸도 이렇게 쓰게 되겠죠. 이때 왼발은 오른발 쪽에 붙지 않아요. 이렇게 뒤쪽에 남아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오른발을 중심을 잡을 수 있게 왼발은. 톱 끝으로 서포트 역할을 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왼발이 다시 뒤로 내려오는 동작까지 맞춰 주시면 돼요 그래서 카운트를 해 드리면 자 오른발 체중에서 왼발에서 피봇 원투 왼발 뒤로 쓰리 자 다음은 여성의 어, 내추럴 스피인 언더턴 동작을 해 보실게요 자. 여성은 지금 왼발 쪽에 체중으로 끝나게 돼요. 내추럴 턴이 끝났을 때 왼발 쪽에 체중으로 끝나 있는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오른발이 포워드로 나가요. 앞으로. 그래서 오른발이 포워드로 나가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면서 왼발이 앞쪽으로 나가는데 이때 발을 모아 주시면서 턴을 돌게 돼요. 이렇게 턴을 돈 상태에서 다시 오른발이 앞쪽 포워드로 나가면서 끝나는 동작까지가 여성의 내추럴 스피턴 동작이에요. 그래서 기본은 오른쪽으로 지금 회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3에서 왼발의 체중에서요. 스텝 1에서는 포워드, 앞으로 나가는 이 액션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른발에서 앞으로 나가면서 몸을 회전을 해주시는 거죠. 이때 오른발에서 밀어 올리면서 왼발 쪽으로 옮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왼발도 약간 포워드 앞쪽으로 더 나가져 있는 상태가 되고요. 이때 밀어 올리는 힘에서 다리를 모으고 이때 다리는 붙게 되겠죠. 이 무릎과 무릎 사이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요. 다시 오른발이 포워드 앞쪽으로 나가면서 끝나는 동작까지를 맞춰 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브러시라는 용어가 나와요. 브러시 스텝. 브러시 스텝이라는 게 뭐냐면 오른발에서 지금 여성이 왼발 쪽으로 올라가면서 회전을 할때 이렇게 발이 끌려서 오는 동작이 브러시 스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은 이렇게 회전을 오른쪽으로 하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다리를 모아줄 때 이쁘게 발을 끌어서 모아서 무릎을 스쳐서 나가는 이 동작을 브러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동작을 잘 해주셔야지만 여자는 이쁜 스핀턴 동작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른발부터, 원, 투, 쓰리. 지금까지 남성과 여성의 내추럴 스피턴 동작을 배워보셨는데요. 이번에는 남성과 여성이 이제 만났을 때 커플로 내추럴 스피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시연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추럴 스피턴 동작이에요. 자, 내추럴 턴이 끝났을 때 지금 남성은 오른발 여성왼발의 체중을 딛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여성은 이제 포워드 전진으로 나오게 되고요 남자는 백 뒤쪽으로 나가게 돼요 이렇게 뒤로 나갈 때 뒤로만 나가는 게 아니고 남성이 비켜주면서 피봇을 돌게 되겠죠 그럼 여성이 앞으로 확 지나가는 느낌이 나올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남성은 여성을 위쪽으로 올려주면서 라이즈 액션 그래서 여성이 다리를 모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그다음 남성이 뒤로 여성은 앞으로 나오면서 끝나는 액션까지 이게 내추럴 스핀턴 동작이에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가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겠죠 이때 여성은 앞으로 포워드로 나가는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남성은 여성이 나가는 힘의 방향을 방해하지 않게 그래서 왼발에서 피봇을 널면서 오른쪽을 비켜주는 액션이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 여성의 다리 아까 얘기했듯이 브러시 스텝 발이 아주 이쁘게 보여야 돼요. 그러려면 남성은 왼발에서부터 오른발로 디뎌주면서 여성을 위로 올려주면서 세워줄 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해주시고 그다음 여성을 안고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왼발 오른발 체중에서 처음에 피보 덱션 원, 투. 3. 이렇게 해서 내추럴 스피턴 동작까지 마무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왈츠의 예절부터 용어, 방향, 박자, 포지션, 그리고 베이직 스텝인 내추럴 스피인 언더턴까지 배워보았습니다. 다소 스텝이 복잡할 수 있으니 반복 연습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리버스턴부터 시작해 다양한 왈츠 스텝이 기다리고 있으니 연습 많이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이위브라는 동작은요, 배틀을 짜다, 그러니까 얽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남녀가 서로 앞으로 뒤로 나가는 타이밍을 약간씩 바꿔가면서 턴을 해줘야 되는 동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